안녕하십니까. 홀스튜브 한국맛의 승마단 감독 전재식입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평보 하파스와 워킹 뷰레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마장마술에서 평보의 중요성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평보로 하파스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곱비를 아주 길게 잡고 자연스러운 평보로 5분 정도 해주고 천천히 곱비를 조금 짧게 잡고 자유스러움이 유지된 상태에서 말에게 조금 양보를 받습니다. 이때의 모양은 목이 고양되지 않고 평보에서 머리만 양보받는다는 정도의 양보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양보를 받고 마장마술 펜스 제적에 붙어서 먼저 어깨를 안으로를 해줍니다. 마장마술 펜스가 설치된 곳에서의 훈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깨를 안으로를 할 때 바깥쪽 뒷발, 즉 오른쪽 뒷발을 자주 목책에 부딪히는데요. 그때마다 난산이 스스로 살짝 놀라서 조심을 해서 저는 이를 무시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지속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 정도의 머리 내림은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허리를 안으로를 훈련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쪽 귀와 바깥쪽 어깨, 즉 왼쪽 귀와 오른쪽 어깨가 지면 일직선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바깥쪽 기자를 뒤로 유지시키고 필요에 따라 박차를 사용하여서 안쪽으로 밀어주듯이 강약 조절을 해야 합니다. 안쪽 기자는 안쪽 다리가 크고 멀리 디딜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사용을 요하며 말에게 너무 재촉하여 빠른 평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 코너에서도 허리를 안으로 하면서 들려주고요. 이는 워킹 피루엣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좋은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허리를 밖으로 훈련입니다. 바깥쪽 귀, 안쪽 어깨, 또 오른쪽 귀와 왼쪽 어깨가 진행 방향 일직선상에 위치시키도록 하며 안쪽 기자를 뒤로 하여 말의 후구를 바깥으로 밀려나간 상태로 직선 운동을 시켜줍니다. 이런 모든 훈련들은 유연 운동이며 하파스를 해야 하는 말의 이해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단순 이해력뿐만 아니라 품격있고 최상위 동작의 움직임에 대한 운동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최상급의 움직임은 더 오랜 시간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훈련들이 누적되어야지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를 실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파스를 하는 모습인데요. 좌측 하파스를 하는 모습입니다. 낭산이는 이제 하파스를 제법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멋진 걸음이 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 정도의 이해력도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걸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에 고민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가르쳤으니까 남은 것도 잘 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에서 보면 앞다리와 뒷다리가 확실하게 교차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같은 훈련을 시켜주는데요. 자, 먼저 숄더인을 시켜줍니다. 자, 숄더인 각도 유지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각도를 좀 더 때로는 과하게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바깥쪽 뒷다리, 왼쪽 뒷다리가 목책을 탕탕 치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낭산이가 놀라곤 하는데요. 저는 그거에 별반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거 잊지 마셔야 하고요. 저도 한 번씩 돌려보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참 미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칭찬 자주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허리를 안으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 귀와 왼쪽 어깨가 일직선상에 오도록 한다고 생각하면서 왼발을 뒤로 빼서 말 후구를 안쪽으로 밀어줍니다. 네, 지금처럼요. 네, 이렇게 허리를 안으로 할때 말이 고개를 들거나 자꾸 제갈 반항을 조금씩은 하는데 이는 본인이 균형을 잡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너에서 허리를 안으로 해서 워킹 피루엣 연습을 조금 해줬고요. 자, 다음에는 허리를 밖으로 훈련 영상입니다. 약간 안쪽으로 들어 한 2m 가량 목책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허리가 바깥으로 밀려가듯이 직선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허리를 밖으로까지 훈련을 시켜주고 칭찬 잊지 말아야 하고요. 자, 다음에는 오른쪽 숄더인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오른쪽 앞다리가 멀리 딛고 각도 유지하면서 좌우 발이 교차가 확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훈련을 시켜줍니다. 네, 칭찬해 줘야 되고요. 자, 이어서 워킹 피루엣 훈련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허리를 안으로 해서 원의 사이즈를 약간 크게 해주고요. 자, 말이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스스로 균형을 잡는 것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하는데, 이도 점차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칭찬해 줘야 되고요. 자, 다시 반대로 허리를 안으로 하면서 원을 조금 크게 그려주다가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앞발이 확실하게 교차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교차가 되고 교차되는 모습. 네, 원을 약간 이제 다시 작게 큰 원에서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평보에서 하파스 워킹 피루엣까지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